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. 제가 군복무할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야외 훈련을 했는데요. 훈련의 대부분은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. 걷고 밥 먹고 걷고 자고 훈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는데요.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. 예비사단에 있었나 보네, 이분. 훈련을 나가기 전 신병 3명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한 명이 나가져도 나오지 않게 훈련을 받으라는 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원 모두가 긴장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죠. 그런데 훈련 마지막 날 부대 복귀행군에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무더운 여름에 행군을 처음 해보는 신병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는지 앞에 있는 말년병장에게 금방이라도 죽을 목소리로 쓰러질 것 같아. 말년병장에게 라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 앞에 있는 말년병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야 임마! 그 반말이 잘해 임마!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. 신병은 당황한 나머지 쓰러질 것 같아요. 라고 열을 붙였어. 다시 한번 말을 던졌습니다. 그런데 또다시 말년병장은 야 임마! 그건 요자로 끝나잖아! 군대는 원래